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주인이 경매를 당한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소송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민사소송은 실상 실효성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의 판결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요지는 집주인이 경매를 당하여 보증금을 다못 받게 된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변호사 두 명을 선임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과 소송 중간에 조정으로 결정이 났지만 문제는 주인이 계속 돈을 안 주는 것입니다. 결국 강제 집행 절차를 시도했죠.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인 세입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속만 썩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경매를 당한 사람이 다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통장을 개설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이죠. 또다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설령 끝까지 민사 재판을 하여 승소 판결문이 있다고 해도 피고가 자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의 재산이 없는 경우 판결문은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승소 판결문도 무용지물인 셈이죠. 재판에 이겨 법원에서 뭔가 든든한 권한을 주기는 했는데 돈을 달라는 추심은 최종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강제 집행을 통하여 집행관이 한다 해도 현장에 갈 때는 그때마다 본인과 성인 두 명이 원칙적으로 입회를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순간은 이제는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안도를 할 수도 있고 남들에게도 나 소송에서 이겼어라고 자랑도 할수 있고 마음적으로도 뿌듯하겠지만 그 기분은 며칠을 가지 못할 겁니다. 소송을 하느라고 괜히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만 들어가고 판결문은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긴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다면 그 판결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서 이긴 경우 상대방이 알아서 돈을 주면 다행인데 상대방이 돈이 없거나 이미 재산을 빼돌려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누가 이익을 볼까요? 우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소송에서 질것 같으면 소송 전에 이미 합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송에 응한 경우는 이길 것으로 보고 소송에 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에 졌다면 감정이 계속 남아있으므로 순순히 돈을 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재산을 빼돌려 놓으면 소송에서 저도 뺏길 것이 없으므로 강제 집행을 당해도 별로 손해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줄 돈을 안 줬으니 이익이 생겼죠. 물론 변호사 비용 등 일부 손해는 있을 것이고 마음고생을 좀 했겠지요.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재판에서 이겼지만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실질적인 청구 금액의 손해에다가 변호사 비용, 그리고 다른 일을 못한 기회비용 손해, 또한 정신적 손해 등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진 경우의 손해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이익은 고사하고 받을 돈을 못 받은 손해가 더클수 있습니다. 그래도 판결문이 있다 보니 미련이 있어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신용정보 회사를 통하여 돈을 받으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각종 신청 비용이 몇십만 원 또는 그 이상 추가로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돈을 못 받으면서도 혹시나 하여 추심을 하느라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결과물이 없을 때마다 허탈감만 늘어나겠죠. 이런 경우 변호사는 어떨까요?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대개 일단 착수금 선임료를 받고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손해는 없고 어찌 보면 오직 이익만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별도로 청구 금액의 몇 프로를 성공사례금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선임하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는 소장 몇장 쓰고 재판정에 몇번갈 때마다
몇분 정도만 앉아 있다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다가 판사가 한두 마디 물으면 간단하게 예, 아니요 라고만 대답하거나 아니면 다음 재판에 곧 가야 돼서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법정을 나오는 경우도 많지요. 또한 대개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 서면은 변호사가 직접 쓰지 않고 사무장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최종 검토를 하면서 문구 수정 몇 군데 하고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어떤 때는 전날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 더 큰 사건을 취급하느라고 기록 검토도 하지 않고 재판정에 들어갔다가 판사한테 기록 좀 읽고 오라는 핀잔을 듣는 변호사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판사가 가장 큰 쟁점 사안인 손해 금액 등에 대하여 물어봤는데도 변호사가 즉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기록을 뒤적여서 겨우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는 사실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렇게 고생한 것도 없이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관계없이 때론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심급당 몇백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선임료를 벌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는 거의가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낳으면 부모들이 길을 쓰고 판검사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번 사건, 집주인이 경매를 당하여 보증금 일부를 못 받은 세입자가 변호사를 두 명이나 선임하여 재판에는 이겼으나 돈을 한 푼도 못 받은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문제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입자가 법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경매 당한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를 한 번 당한 사람은 그 집도 날린 것이고 재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개는 타인 명의를 쓰기 때문에 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번 세입자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송 상대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물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마지못해 소송을 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택을 하신 것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잘한 일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선임해서는 안 될 사건을 선임한 것입니다. 그것도 두 명이나 선임하였는데 제가 보기에 둘 중 한 명이라도 이 사건을 선임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이 경매로 진행된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한 후순위 세입자는 배당을 통하여 보증금을 전부이든 일부이든 못 받게 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전주인이나 낙찰자에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주인이 자의적으로 물어준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 경험상 경매를 한 번 당하면 집주인이든 세입자이든 경매가 진행되면서 이곳저곳에 워낙 많이 물어보다 보니 거의 경매 박사가 됩니다. 하다 보니 집주인도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은 물어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규정에 따라 양수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는 하지만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말소기준 권리 뒤에 있는 세입자는 소멸되는 권리이므로 보증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순위 세입자의 경우 배당금에서 못 받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집주인이나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개의 판사는 일반 상식적으로 세입자가 세를 들어갈 때 이런 정도는 당연히 파악하고 세를 들어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을 의뢰받은 두 명의 변호사는 법률 검토를 통해 이런 내용을 세입자에게 설명하고 억울하겠지만 재판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선임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주인집이 경매를 당하여 갈 곳도 없고 보증금도 날리게 된 세입자는 경황이 없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공인된 변호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보증금을 거의 날린 세입자가 변호사를 두 명이나 선임했는데 두 명의 변호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사건을 맡았는지 한번 따져붙고 싶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다. 돈이 뭔지 정말 돈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이런 때는 구매하신 변호사님도 돈 앞에서는 그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장사치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할 때는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송의 실익부터 따져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소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즉, 소송을 하여 실익이 있을 때만 소송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일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소송은 실질적 이익이 있으므로 그런 자신이 있을 때만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저도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자력이 없어 보여 소송 자체를 하지 않은 건이 몇건 있습니다. 그냥 상대방에게 죽기 전에 잊지는 말라 하고 잊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니 알아서 돈을 받아주겠지 하는 마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공인 변호사의 인격도 천차만별이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다분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 생각이 다른 분들께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 경매 업무와 관련된 국가공인 전문가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소송의 실상에 대하여 좀더 상세한 얘기는 부동산 경매 투자를 계속하실 분이라면 시간을 내서라도 제가 전에 올린 유튜브 15회차 기획부동산 과대분양 광고업체 소송 결과 재판 실상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주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은 실상과 소송 전 반드시 검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